이번엔 일간이 이제 병화입니다. 병화면 병화의 의무는 첫째가 갑을 나무를 잘 상처나지 않게 잘 가을까지 키우면은 자기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수와 기재의 공을 이루는 것입니다. 병화, 불과 물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이 또한 좋은 명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 목을 키운다 하면은 이 경금과 정화의 힘을 빌어 가지고 이제 금을 녹이는 사주라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각자 이제 병화로서 이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, 예, 여기 병화가 임수도 보고 여기 임목도 있고 진토도 있고 좀 잘 자랄 수 있는 이제 수를까지 이제 가을까지 이렇게 오면은 나무가 어느 정도 잘 자라가지고 좋은 명일 듯 이렇게 보였는데, 이제 자, 요 사주의 이제 특성은 자, 수를 병화는 지지의 해자수가 없으면은 해자수가 없으면 남자는 호래비, 여자는 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이제 그 원리를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병화가 가을에 무토가 투간됐다는 것은 병화가 봄에 무토 투관하고 가을에 무토 투관은 좀 이제 틀립니다, 역할이. 예. 봄에는 이제 나무를 기르는 계절이니까는 무토 투관돼도 뭐 이렇게 흉하지가 않은데, 예. 가을에는 이 무토보다 이제 경신금. 자, 봄, 여름에는 이 경신금이 우박, 서리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무의 성장에 이제 그 해를 주지만은, 예. 가을 겨울에는 이제 이게 또 열매로 바뀌어 가지고 열매를 딴다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투관되는 것은 괜찮아요. 근데 무토가 가을에 투관됐다는 것은 다 다른 나무를 다시 키운다는 격이에요. 무토 병화가 가을에 이 무토를 본다는 것은 남들은 다 이제 그 가을까지 다 자라서 추수를 이제 막 하기 바쁜 이런 계절인데 이 사람은 다시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격이에요. 남들은 다 끝났는데 그렇게 아주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원국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이제 따져볼 것이 우리 사주 네 글자는 우리 인간이 연월 일시 해제정하니 부생이 공자망이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연월 일시도 어떻게 기를 받고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 부기라든가 빈천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. 예. 그래서 이 사주로 딱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병화가 임목을 잘 길러가지고 진토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끝까지 잘 자라왔으면 부귀를 갖출 수 있는 명. 그러니까 보다 사회적으로 큰 일도 할 수 있고 많은 돈과 많은 권세와 뭐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명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병화가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또 뭐 쉽게 말하면 또 빈천하게 살 수 있는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병화가 가을에 무토투가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. 예. 그 다음에 이 수월에 태어난 사람이 아까 해자축이 없으면은 반드시 호랍이 이제 과부가 된다 그랬어요. 자,
자, 이 인복이 잘 자라야 뭐 재물복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자식복이 있는 건데, 이제 인술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여기는 더군다나 인호술 화국이 돼 있네요. 그죠? 병화도 떴고. 그러면 이 인목은 다 뭐 이렇게 가을까지 자라온 나무가 아니라 벌써 홀라당 타버리고 없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 인호술 중에 인술이라든가 오술이라든가 인호로라든가 두 자만 들어오면은 무조건 지지에 해자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이 운에서 이렇게 오는 그 흉운을 막을 수가 있는데, 여기 해자 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운에서, 자 보십시오. 그러면은 여기 인술이나 묘술이 오면은 묘술 화국, 인호술 화국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묘대운이나 인대운에 반드시 뭐 큰 일,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, 흉운이.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, 술을 병화가 되면은 이 술 중에 있는 신금 육치는 반드시 흉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병화 일간이니까 이 신금은 재가 되겠죠. 재. 재가 돼서 이 사람은 마누라 잡는 사주예요. 마누라.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은 궁합을 많이 보는데, 뭐 궁합이 뭐 일주가 이렇게 서로 생비가 되고 뭐 용신으로 이렇게 따져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만 중요하게 따지는데, 우리가 궁합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게 이런 사주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여자는. 여자는 남자가 이런 사주 가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깨져 있는 배우자 궁이 깨져 있는 이런 궁에 가면은 절대 해로할 수 없고 중간에 다 파경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는 궁합을 보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런 그 흉운이 있는 사람을 피해가지고, 이 흉운이 없는 사람을 피해가지고 배우자라든가 뭐 자식 인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사람을 골라서 가는 게 바로 궁합이에요. 근데 그런 거 안 따지고 가면은 우리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마누라 뭐 이렇게 잡아먹는 사주, 그 다음에 남편 잡아먹는 사주, 그 인연 따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은 개묘대운. 자, 개묘대운은 개대운이라는 거는 반드시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. 누구든지 뭐 모든 일간을 이제 공통하고 개묘대운이 오면은 반드시 슬픈 일,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개묘대운의 경인년. 그렇죠. 묘대운에서 묘술합, 세운 인연에서 인호술합.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. 그 해에 이제 마누라가 이제 사망한 거죠. 처가. 자, 이렇게 인호술이 되어 있으면 이게 화국이 돼가지고 절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.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는 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는 부모, 처자식 인연이 다 없고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.